비만 씨도 이거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 네. 실제로 좀 코 건강에 영향을 미치나요? 맞습니다. 최근에 이 실내 생활이 굉장히 늘었잖아요. 그런데 이렇게 집안에만 있다 보니까 비염 증상이 갑자기 심해졌다. 이런 경우는 바로 집먼지 진드기에 의한 알레르기 비염을 의심해 볼 수가 있는데 이 국내 알레르기 비염 환자의 70% 이상이 바로 이 집먼지 진드기 때문에 유발이 됩니다. 집먼지 진드기는 아시겠지만 이 두피의 비듬이나 피부 각질을 먹고 사는데요. 그람당 1만 마리까지도 번식을 할 수가 있고요. 문제는 이 진드기 사체나 배설물이 우리 그 단백질이 우리 눈에 닿으면 결막염, 그리고 피부에 닿으면 아토피 피부염. 문제는 이제 코로 들어가게 되면 비염뿐만이 아니라 기관지를 타고 폐까지 가니까 결국은 호흡기 질환에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. 그러면은 이게 침구에서 집먼지 진드기 이거 떼어내는 방법 있을까요? 진드기는 햇볕에 닿으면 바로 즉시 말라 죽습니다. 그래서 뭐 매트나 아니면 이불이나 베개, 쿠션 같은 거는 되게 정기적으로 수시로 햇볕에 말려주시면 좋고요. 근데 이렇게 뭐 침대나 아니면 뭐 세탁기에 그 집먼지 진드기랑 먼지만 봐도 좀 충격적인데 요거 외에 또 비염의 원인이 될 만한 게 혹시 또 있을까요? 보통 집안을 청소할 때 좀 간과하는, 놓치는 그런 부분들이 꽤 있거든요. 그중에 바로 창틀과 또 창틀에 붙어있는 방충망이 비염의 원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. 방충망은 이렇게 봄철에 휘날리는 꽃가루나 여러 가지 날벌레들, 또 미세먼지나 각종 오염물질을 우리 집안에 들어오는 거를 좀 막아주는 그런 역할을 하기도 하지만 이곳을 정기적으로 청소를 하지 않으면 거기에 무수히 붙어있던 미세먼지나 안 좋은 오염물질이 창문을 열 때마다 그대로 고스란히 집안으로 들어와서 이 비염부터 각종 호흡기 질환까지 유발시킬 수가 있는 거죠. 선생님, 그렇다고 해서 방충망을 완전히 떼어내어서 버릴 수도 없고요. 그거를 떼서 무슨 물에 빨 수도 없고요. 네. 그리고 방충망은 또 한 반 정도는 제 피부 위에 있어요. 이거는 도무지 청소할 방법이 없어요. 네. 그럼 방법이 있나요? 방충망에 물을 그럴 때는 흠뻑 적셔서 뿌려놓은 다음에 신문지를 붙이고 그대로 방법대로 해주시면 됩니다. 비염을 방치하면 다양한 질환들을 좀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네. 합니다. 어떤 질환들이 오늘